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더듬어 만진당, 더불어 범죄당, 더불어 공산당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이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얻어 터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숨쉬는 것 빼고 전부가 다 거짓인 찢 이재명. 오죽했으면 이재명이가 다른 민주당 후보들 유세를 도와주다가 다급하니 이 계양으로 왔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양을 민심 심상치가 않지요.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지금 박빙 아니겠습니까? 5차 범위 내에서 원희룡 후보가 쫓아오고 있죠. 이에 얼마나 다급하면 이재명이가 지랄 발광을 하겠습니까? 또한 이재명이가 연일 발언만 하면 무엇이다? 그야말로 역풍으로 뒤집어지고 있으며 또 지금 이재명이가 공천을 주었던 더불어 공산당 후보들 거의 범죄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유동규 신간에서 이재명 대장동 목 1천억 원 충격 폭로 충격 팩트. 정동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당신들의 댄스 유동규 지음 유재일 논평 과연 구분은 누가 조종하고 있을까? 구분가의 야단스러운 댄스 타임을 끝내자 북극의 밤처럼 길고 차가운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다. 제가 이제 어제 이 출판사로부터 이 책을 받고 제가 한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절반 정도 읽었는데 아니 이 유동규의 새로운 책 당신들의 댄스 이 책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나 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 책에.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나왔죠? 제가 이 출판사 대표도 잘 아는데 이 책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자, 글쓴이 유동규 그들의 광란의 춤을 사력을 다해 멈추게 하려는 사람 10년, 100년에 한 명쯤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를 가졌다며 성악해라 하시던 선생님 말씀이 이 말씀에 홀라당 넘어가 음대를 나온 것까지가 그가 가졌던 꿈의 한계였다. 재수 시절 차비가 없어 대구에서 외관으로 가는 통일로 끝 칸에 올라타 플랫폼이 아닌 개구멍으로 도망치는 일을 하면서까지 음대에 진학해 성악가의 꿈을 꾸기엔 그의 생활 수준은 다급했다. 자, 이 책 당신들의 댄스는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설마 했던 대장동 사건의 초상이다.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으로서 죽음을 뚫고 쓴 반성문이며 여전히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그들을 향한 멈춤 라벨이다. 자, 제가 절반 정도 봤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다 보고 제가 이제 서평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스카이 데일리에서 소상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스카이 데일리 단독 유동규 폭로 2탄 이재명 측 대장동 목숨 천억 원 저서 당신들의 댄스에서 새 의혹 또 제기 이재명의 대선 자금이라는 걸 김만배도 알고 있었다. 검찰 55 클럽 연류 권순일 전 대법원장 대법관 강제 수사 착수. 자, 스카이 데일리가 소상하게 정리했습니다. 유동규 자전 에세이 당신들의 댄스에서 저자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이권 행각에 관한 생각을 전하면서 428억 원 약정설의 생생한 배경을 일부 밝혔습니다. 428억 원 약정설은 검찰이 김영
민주연구부원장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입니다. 김영과 정진상, 유동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700억 원, 세후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고 검찰은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 20대 대선 전국에 대장동 사건이 터진 것은 정진상이 이른바 저수지에 돈을 꺼내려고 하면서 사달이 났다고 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저자는 218쪽에서 2020년 10월 정진상은 저수지에 돈을 꺼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이었다고 저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진상은 유동규에게 김만배로부터 20억 원을 가져오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우리 이재명 측의 몫은 천억이라며 얼마가 됐든 우리 이재명 측은 김만배에게 그만큼만 받으려 했다. 이재명의 대선 자금용이란 걸 김만배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조설했습니다. 이 돈이 700억 원이 된 것은 김만배가 작업 중인 55 클럽 6명에게 우선 300억 원이 충당된다. 유동규는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처음에 김만배는 그 금액을 남욱 등과 같이 공동비를 걷어 쓰겠다고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비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각종 부대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내놓은 돈을 말합니다. 당시 유동규는 이런 내용을 남욱이나 정영학이 알아서는 안 될 듯해 우리가 300억 원을 내겠다라고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 219쪽에서 당연히 정진상이 허락한 상태였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측 55클럽에 주고 남은 700억 원 통째로 먹었을 것. 이것저것 제하고 428억 원이라 했지만 연막작전. 내게 약점 안 잡히려고 자기들끼리만 돈 거래. 계산은 좀 더 들어갑니다. 저자는 직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재판 거래하며 들어간 비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김만배가 처음에는 50억 원 정도만 들 거라고 했던 게 180억 원을 썼다는 것이다. 앞서 책 39쪽에는 야, 내가 1심 판사한테 180억 썼어. 근데 2심 판사는 씨알도 안 먹히더라 라고 김만배가 자기에게 말했다는 유동규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저자는 거기에 정진상이 요구한 20억 원 중 김만배가 5억 원을 먼저 해 주었는데 5억 원을 현찰로 바꾸는데 들어간 비용이 10억 원이며 이것저것 제하고 남은 게 428억 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그런 상태에서 안 들키고 우리 측에 넘길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자가 책에서 전한 당시 사정이라고 책은 소개합니다. 현찰화가 필요한 유동자산 5억 원마다 1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정진상에게 20억 원을 현금으로 건네기 위해 도합 40억 원이 든 것일까요? 김만배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로비했다는 저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겐 과연 얼마가 흘러 들어갔을까요? 55 클럽만으로 보답했다는 것일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전 에세이에 출간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700억 원에서 차액이 있다는 말들은 자기를 속이기 위한 일종의 연막작전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그는 나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뿐 실제로는 장난을 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돈 거래는 자기들끼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한 게 428억 원이어서 들은 대로 책에 언급한 것이지 실제로는 700억 원 그대로 그들 이재명 측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충격 폭로를 토로 쏟아냈습니다. 또한 나를 통해 돈이 그만큼 들어가면 약점이 잡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돈 심부름 시켜서 내가 관리하는 척만 하게 한 것이라고 나름 추종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는 50억 클럽 300억 원을 제외한 700억 원이 흘러들어간 용처에 대한 생각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 이 내용이었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 야, 참 대단하죠. 전과사범 이재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